조그레 TV. 안녕하세요. 차를 좋아하는 남자 조그레입니다. 오늘은 불소원 차량용 에어테라피 멀티 액션 프로를 소개해 드립니다. 기존 에어테라피 멀티 액션 대비 1.5배 증가한 필터 여과 면적과 H13급 헤파 필터를 통하여 초미세먼지로부터의 청정과 한국공기청정기협회 소형 공기청정기 CAE 인증, 유해물질 불검출 시험 성적서 및 각종 인증 획득으로 더욱더 향상된 에어테라피 멀티 액션 프로를 지금 만나보시죠. 제품의 구성은 USB 케이블, 필터, 시거잭 충전기 본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체는 타원형으로 상단에는 다이얼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고, 본체 하단에는 필터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기존 제품 대비 1.5배 넓어진 면적이 빠른 공기청정 효과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 본체 하단 캡을 돌리면 분리가 됩니다. 필터를 넣고 다시 캡을 닫아주면 끝! 시가잭과 USB 케이블을 이용하여 본체와 연결하면 끝! 본체가 컵홀더에 들어가기 알맞게 제작되어 거치가 편합니다. 본체 상단을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구동되며, 풍량은 3단계로 구분되며, 각 단계별 LED가 차등, 점등 됩니다. 4시간 연속 구동 시 방전을 위해 자동 종료되며 360시간 작동 시 필터 교체 LED 알림이 전멸됩니다. 필터 교체 후 리셋 버튼을 누르면 다시 초기화가 됩니다. 제품 구동 시 소음 정도에 대해 말씀드리면 제조사 발표 수치는 1단계 구동 시 24dB 정도로 1단계는 구동 시 거의 소음이 들리지 않았고 3단계 정도에서는 풍향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한 진동이나 특유의 거슬리는 잡소음 없이 조립 품질도 문제없었습니다. 또 본체 여과 면적이 기존 대비 1.5배 증가했고 360도 방향에서 여과되기 때문에 단기간 빠른 케어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 내 공기질 관리법에 대해 제 개인적인 견해를 짧게 말씀드려 봅니다. 차량에는 내기 순환 모드와 외기 순환 모드 두 가지 공기 순환 모드가 있습니다. 내기 순환 모드 시 미세먼지 유입이 차단되지만 차량 내에서 발생하는 냄새와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아져 해가 될수 있고 겨울철 또는 우천 시 차량 유리에 습기가 자주 발생하여 불편함을 줍니다. 그렇다면 외기 순환 모드로 놓고 다녀야 하는 걸까요? 외기 순환 모드 시 실내 이산화탄소 등의 농도는 적절해지지만 끊임없는 미세먼지 유입과 터널 주행 시 또는 선행 차량으로부터 들어오는 매연 냄새가 매우 불쾌함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공기청정기가 답일까요? 차량용 공기청정기는 여과량의 한계로 외부 유입량을 못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레가 관리하는 방법은 평소 에어컨 필터 교체 관리를 꾸준히 해줘야 하며 적절한 내기 또는 외기 순환 모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조건에서 공기청정기가 더해진다면 가장 쾌적한 공기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차량용 실내 공기청정기의 효과는 창문 개방 시 또는 흡연과 같이 에어컨 필터를 통하지 않고 들어오는 경로에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에어컨 필터를 통해 들어온 실내 공기는 여과된 공기가 들어오지만 창문 밖으로 들어오는 외부 공기는 여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리뷰를 하며 아쉬웠던 점은 객관적 수치를 비교해 알려주면 좋을 텐데 장비가 없어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체감적인 효과를 조금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아져 창문 열기가 꺼려지는 날, 공기청정기를 통해 쾌적한 공기질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이상으로 조그레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